10입니까? 오케이, 맞네요. 뒤에 12, 뿅. 오, 오케이.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떻니? 그녀는 어떻니? 이런 거 배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축구 좋아합니까? 그렇죠. Does he like soccer? 그랬더니 Yes, it does. Yes, he does. 그다음에 그녀는 야구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baseball? 그랬더니 Yes, she does. Yes, she does. 계속해서 Does she like badminton? Okay, 그랬더니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오케이, 그래서 뭐 어제 거랑 설명이 거의 비슷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ke의 뜻은 그렇죠. 좋아하다라는 무슨 시니까 그렇죠.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 원래는 뭐가 숨어 있는데 do가 숨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 he니까 he나 she나 it이 사용하는 하다시에는 do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다가 그래서 그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는 좋아한 그렇죠 좋아한 다음에 he 뭐라고요? likes라 했죠 he like 왜 like가 아니고 likes예요? 이 안에 뭐가 숨어야 되니까 does가 숨어야 되니까 does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온 거죠 길어서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좋아합니다. He likes. 근데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더즈가 앞으로 가면 묻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더즈가 빠져나갔으니까 여기는 likes가 아니고 like가 된단 말이고. 근데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더즈는 뭐 대신 왔어요? 또 모르죠, 그쵸? 어제 얘기했는데, 그쵸? 어제 얘기를 허투루 들었단 얘기죠? 화요일 날 얘기. Yes, he likes soccer. 대신에 does가 온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됐고요. 여기에 이제, 배드민턴 좋아합니까? 뭐라고 물었는데, 그랬는데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No, she doesn't. 라이크야, 라이크야. Like 배드민턴. 오케이, 라이크가 왜 라이크겠어요? 여기 있죠, 도스는. 그녀가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죠. 근데 여기 안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not이, 하다시가 있을 땐 not이 그냥 못 들어가고요.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not이 오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does가 마중 나와서 여기에 딱 가죠. 그쵸? 없어지겠죠. does not 만들죠. she does not like 만들죠. 근데 does not은 뭐로 줄였을 수 있어? doesn't로 줄였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가다가 뭐예요? 가다. 가다. 그럼 나는 간다는 뭐예요? 나는 간다. I go. 그럼 그는 간다는 뭐예요? 그는 간다. He goes죠. 가다가 go라며. 그럼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잖아.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 두가 숨어있죠. 그러니까 나는 간다. I go죠. 근데 여기에 그가 간대요. 그럼 두가 숨어있는지 아니고 누가 숨어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안 간다는 뭐예요? 나는 안 간다. I don't go죠. do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어. do not. 이 do 어디서 온 거야? 공화가 숨어 있다고 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그는 안 간다는 뭐예요? 그는 안 간다. He 원리는 똑같은데요. He doesn't go it. 이 does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does not의 줄이고 not 줄임말이고 does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 goes에 숨어 있다가 나온 거죠. he한테 나온 겁니까? go한테 나온 거죠. 그가 간다가 he goes라며. 그럼 그는 안 간다. he doesn't goes. 그는 가니는 뭐예요? 그는 가니? 묻고 싶은데. Does he go?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